안녕하세요. F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J CGV입니다. 코드 번호가 079160이 되겠고요. 금일현재 시간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CJ CGV는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J CGV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CJ CG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극장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극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그래도 이 극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생각보다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CJ CGV 뒤에는 CJ라고 하는 큰 회사가 버텨주고 있다. 현재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 26일이죠. 26일부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해서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풀린다라고 합니다. 이 백신이 풀려서 보급이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부작용이 없어야지만이 널리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26일부터 백신이 풀린다라고 하니까 이 백신이 풀어지게 됐을 때이 코로나19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CJ CGV 포함해가지고 이 영화업계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렵지만 역시나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주가가 3만 원을 찍고 난 이후에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은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여기 CJ CGV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왜 이러지? 잠시만요.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1월 달이죠.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18일 날 나왔는데 목표가 36,000원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목표가는 한 35,000원인데 이거와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충분히 이 목표가는 불가능한 목표가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그냥 보유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당장은 뭐 3분기가 적자를 기록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4분기도 적자가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4분기 실적부터 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그 개봉률 1위가 미션 파서블이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요. 이걸 제가 어제 봤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굉장히 볼만한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영화업계에서도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댓글로 보시면은 요렇게 리딩이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